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은 이렇게 팰리세이드 차량이 입고되었고요. 팰리세이드 하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잘 보이시죠? 기존에 하부에 있던 이제 언더커버, 방열판, 이렇게 각종 커버류들은 전부 탈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휀다까지 전부 다. 그래야 이제 커버류가 기존에 가리고 있던 하부의 모든 부분까지 전체 시공이 가능하겠죠.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어느 문의를 주신 분들이 보면은 내 차는 하부 커버가 잘 돼 있어서 언더코팅을 안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하부 커버는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부 커버는 이렇게 차량이 운행할 때 공기가 일정하게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 풍절음, 공명음, 그게 줄이기 위해서 하부 커버가 계속 존재하는데요. 예전에 비하면은 요즘 하부 커버는 굉장히 많이 장착이 잘 되어 있죠. 그만큼 차고도 더 낮아지고 주행 시 소음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부 커버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뭐 장착도 더 잘 돼 있고 존재하는 이유겠죠. 그리고 이제 언더코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트류, 뭐 커넥터류 전부 다 커버링 마스킹을 진행하고 합니다. 볼트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스킹을 하는 이유, 네, 여기에 마스킹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코팅제가 묻지 않아요. 네,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볼트 전용 캡을 사용을 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뭐 정비할 때, 신차이기 때문에 신차 보증 수리 받으실 때 이 볼트가 풀리지 않게 되면은 정비사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예 풀리지가 않거나 정비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서비스 때 신차 무상 수리를 거부당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모든 볼트류 그리고 커넥터, 이렇게 고무 부싱, 네, 전부 다 코팅제가 묻으면 안 되는 곳, 의미 없는 곳, 문제가 생기는 곳,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커버링 마스킹을 진행해요. 그래야지 차주님께서도 나중에 뭐 정비를 받으실 때나 각종 뭐 수리를 하실 때 전혀 이제 불편함이 없겠죠. 네, 이렇게 볼트류들은 전부 다. 도현아, 왜 하나 안 꼈는데? 아, 여기 세 개를 껴야지. 왜 여기를? 네, 저희는 마스킹도 전부 다 끝나고 한 번씩 이렇게 검수를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꼼꼼하게 마스킹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트 캡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한 번 더 보호를 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 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진행될 건데요. 코팅제가 묻으면 곤란한 곳과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묻으면 안 되는 곳은 전부 다 마스킹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킹이 완벽하게 다 진행되고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팰리세이드 차량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하부를 한번 보실게요. 지나가면 안 되냐? 지나갈게. 네, 이렇게 하부는 이제 전체 다 시공이 완료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리어 프레임까지 완벽하게 빠짐없이 안쪽 깊숙이
네. 전부 시공이 완료되었고, 지금 이제 하는 작업은, 자, 이노왁스 작업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노왁스는 이렇게 끝에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분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풀어줘, 계속 풀어줘.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벽 코팅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쑤셔놓고 시공을 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벽도 코팅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노왁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세라믹 플러스로 뭐 다른 제품으로 언더 코팅을 하셨다 했을 때 겉면은 시공이 완료되었어요. 근데 내벽은 코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벽에서 부식되는 것은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노왁스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렇게 홀 안쪽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내벽 코팅이에요. 내벽. 네. 안에서도 부식이 수분이 머금고 있고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도 굉장히 부식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벽까지 완벽하게 코팅을 진행하는데, 이노왁스는 매우 중요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노왁스 같은 경우에는 언더코팅을 진행을 했다면, 겉면은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면, 이 이노왁스가 시공이 안 되어 있다 내 차량에는, 그러면 언더코팅을 절반밖에 안 한 거예요. 네, 겉면은 보호할 수 있지만 안쪽에서 진행되는 부식은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노왁스는 가장 필수 시공이고요. 네, 저희 이제 디프코리아에서는 작업을 의뢰해 주시면은 이렇게 이노왁스는 서비스로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약 2.5리터 정도 시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SUV 뭐 승용차는 2리터에서 2.5리터, 네. 그리고 뭐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3리터 이상, 뭐 3리터에서 3.5리터 그 정도.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렇게 홀 안쪽에는 코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작업이 진행되어야 돼요. 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부분은 커버로 가려지는 부분인데, 뭐 커버로 가려진다고 해서 안 해줄 순 없죠. 네, 보이지 않는 것도 꼼꼼하게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라믹은 이렇게 휀다까지 전부 다 시공이 완료되었고,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휀다 안쪽까지 끝선 라인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엣지 부분, 엣지 바깥쪽과 안쪽, 그리고 지금 사이드 스텝인데 사이드 스텝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네, 표면은 보시면은 굉장히 매끄러워요. 굉장히 매끄럽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굉장히 균일합니다. 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 모래알 같은 게 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방수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하부를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진흙길, 특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진흙길 밟을 때 맨날 하부가 더러워지는데 이게 항상 깨끗하대요, 하부가. 그리고 방수가 잘 나와서 하부 세차를 하시면 이게 굉장히 잘 씻겨 나가요, 물에도. 네. 물에도 굉장히 잘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2차 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이 프리미엄 제품 세라믹 플러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왁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3리터 이상 쓴 것 같아요. 네. 3리터 이상 쓰고 있어요. 네, 꼼꼼하게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했던데 또 하지는 말자고요. 네? 했던데 또 하지는 말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물어볼 건데, 이노왁스 시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재시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재시공이라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뭐 전체 시공도 안 돼 있으면 물론, 그리고 재시공 차량을 보면 이노왁스 돼 있는 차량은 제가 지금껏 영업을 하면서 단 한 대도 못 봤어요. 단 한 대도. 예. 이노왁스 시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중요한 언더코팅의 절반 수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노왁스 작업은 단 한 대도 못 봤어요. 이노왁스 작업 본 적 있어요? 이게 재시공하는 차량들 보면은 거의 이노왁스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네. 단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이노왁스는. 전체 시공을 안 해주더라도 이노왁스는 빠짐없이 시공을 해줬으면은 그래도 내벽의 부식까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단 한 대도 이노왁스 시공되어 있는 차량은 못 봤어요. 물론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노왁스까지 이렇게 시공을 해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처럼 꼼꼼한 작업을 했던 매장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딱 시공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노왁스를 시공을 안 해줘요. 네, 이노왁스 작업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트 부분들은 아까 보호 마스킹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했어요. 근데 볼트도 마찬가지로 부식이 진행됩니다. 알루미늄 코팅제. 네.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보호했던 이런 볼트류들, 네, 볼트류들, 그리고 이렇게 안쪽 보시면 커넥터, 이런 부분은 뭐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렇게 볼트류들은 전부 알루미늄 코팅제로 해서 한 번 더 보호해 드리고 있어요. 손 좀 치워봐. 오케이. 전체 다 보호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남은 작업이 알루미늄 볼트 실링 처리하고, 그리고 조립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립하고 이제 차량을 출고해 줘야 되는데, 차주님께서 아침에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작업을 통해서 안전하게 차량을 출고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지? 지금 시간이 지금 밖이 껌껌해졌어요.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5시 40분이에요. 5시 40분. 네. 저희 디프코리아는 하루에 한 대밖에 이렇게 시공이 안 돼요. 하루에 한 대밖에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공정을 채워가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샵을 믿고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는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모든 고객님께 더 좋은 선물을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더 꼼꼼하게, 뭐 지금 펠리세이드는 2륜 기준 65만원이에요 그리고 4륜은 이 차는 4륜인데 75만원이에요 네. 모든 가격은 정찰가고 모든 전국 프로샵에서도 다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90만원, 100만원 아치를 시공을 해드린다는 거. 네. 항상 더 꼼꼼하게, 완벽하게, 단 한 군데도 문제 없게끔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오늘 입고된 펠리세이드 차량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고, 이제 조립만 하고 이제 볼트 부싱하고, 네, 조립하고 차량을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작업은 K7 프리미어 차량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K7 차량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